같이 되나? 안녕하세요. 와 씨. 제 필더가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. 네. 제가 케어를 안 했거든요. 이거는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. 프로 중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.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?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정말 특별하고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바로 오버워치 월드컵 예선전에서 대활약을 한 바로 치오 선수를 모셨는데요. 하나도 울 거고 만약에 펄스를 한 명에 와! 치오 선수에게 리깃의 플레이도 한번 배워보고 또 오버워치 월드컵 예선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뒷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고 궁금한 것들도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.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케이 렛츠고. 이번 한국팀 대표로 힐러를 맡고 있는 치오 한현석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? 올해 21살입니다 만 19살? 저랑 10년 차이 나네요. 뭐야 한 세대 차이 나는지. 아, 네? 아니 지금 국가대표팀 분위기는 어떤가요? 저희는 다들 엄청 친한 선수들끼리 모인 거라 엄청 화목합니다. 아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치오라는 닉네임은 무슨 뜻인가요? 죄송한데 제가 이제 그거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절대 안 꺼내고 있어요 지금. 아 대답해준 적은 있나요? 3-4년 전까지는 대답해줬었는데 지금은 말하기가 쪽팔리기도 하고. 아, 치킨 마음이랑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아 그 뜻이 아닌데 제가 그 뜻이라고 우기고 있어요. 아 혹시 3-4년 전에 의미를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정 댓글 박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시작됐습니다. 빠른 대전인데도 이렇게 순간이동기를 써주네. 혹시 그 게임하면서 말 거는 거 괜찮나요? 말씀하는 거? 아 네 저 멀티태스킹은 잘해가지고 상관없어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좀 브리기트 할 때 그러면 좀 요즘 제일 중요한 플레이는 뭘까요? 야씨 브리기트 아무래도 이제 말고면 안 될 것 같은데. 뭔가 죽을 각오를 하면서 땡겨야 되는데 죽진 않아야 되는? 그 약간 간당간당한 정말 실선을 잘 타야 되는군요. 어떻게 해야 잘 탈 수 있어요? 많이 죽어봐야죠. 아 그렇죠. 많이 죽어봐야 된다. 여기까지 갔는데 죽네? 아 여기까지 갔는데 죽네? 그걸 계속 느껴야 된다는 거죠 직접? 네 근데 저는 멀티태스킹 안 되는 것 같은데요? 좀 브리기테가 그러면 많은 걸 할 수 있는 조합은 뭘까요? 상대 조합 컨셉이 다 다르긴 한데 끄벅이 네. 조합이라든지 상대가 다이브 조합이라든지 그때마다 좀 할 것만 해요. 이렇게 화물맵 같은 거 할 때 앞에 나갈 때 있잖아요. 네 이렇게 서블러들이 화물고 그리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리기타는 화물에 힐 못 주는 것도 있고 앞에서 이제 스킬 교환해주면은 시간 끄기 쉬워가지고 그리가 어쨌든 최대한 화물을 밀면서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구도를 만들려니까 그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? 맞아요. 앞에서 시간 끌어주기 너무 좋아요 그리가. 오 좀 이렇게 업으로 끌어주다가 한번 툭 밀쳐주고 그 박밀로 살아나가고. 어떤 걸 알려줄지 브리기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막 펄스 같은 거 막을 때나 플레이성대로 어떻게 했을 때마다 그게 다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살짝. 근데 사람들은 그냥 네. 뭐야 저게 왜 안 죽지? 뭐야 저게 왜 죽지? 이렇게 그냥 흘리시고 넘기시길래 확실히 알려준 게 나을 것 같아서. 원래 이따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예선전에서 브리기타 명장면이 하나 나왔잖아요. 교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? 이 사이에 이제 하나도 올 거고 만약에 펄스를 한 명에 와! 그것도 완벽히 의도한 플레이인가요? 맞아요 그거. 근데 원래는 네. 리그 8에 나오긴 하거든요 이런 장면이. 근데 이게 잘 안 통한 것도 있고 리스크가 높아가지고 방밀 시도를 안 하는데 그때는 좀 예선전이니까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때 핑이 조금 높거든요 살짝 한 50, 네. 60?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좀 피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거. 가능하게 여러분 핑 높으니까 한번 되지 않을까 하고 해봤어요. 우와 그런 거를 진짜 또 완벽히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는 거구나. 그럼 트레이스와 관련해서 알려주신다는 거 궁극기 판정과 관련한 부분인 거죠? 방패를 한번 깨보실래요 거의 다?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방패에 펄스를 붙이고 깨서 방패가 깨지면은 제 몸에 부착이 된단 말이에요 판정이. 펄스를 보고 막았는데 제 방패가 좀 피가 없다 하면은 벽에 넣어뒀든가. 벽에 두는 건 그냥 방패가 아예 안 깨지니까. 아니 벽이 없으면 이렇게 뒤로 돌아서 최대한 그냥 더 때리라고 해요. 네, 방패 때리지 말고. 그러니까 이 부착을 하고서 방벽을 깨서 몸에 부착시키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군요.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막으면은 아 그냥 부착당해도 벽에 두면 안 터지고 이러는데 만약에 옆면에 붙었는데 방패 이거 벽에다 둬버리면 죽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앞에 붙었는지 옆에 붙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옆면에 붙었으면 떨구고 방패 들고 이 옆면에 붙이면은 한번 봐보실래요 펄스를? 네 이렇게 꺾이거든요 살짝. 아 그러니까 펄스가 이렇게 수직으로 돼버리는구나. 가운데 이제 붙었을 때 앞면에는 방패 깨지는 건 조심하면서 그냥 들고 있으면 안 죽거든요. 아 이때 만약에 제가 펄스를 떨구려고 방벽을 내리면 저한테 붙어버리죠. 여기 지금 방패 들고 있는 손 여기 가운데 여기 붙였을 때 떨궈버리면은 붙더라고요 이렇게. 근데 앞면 좀 먼데? 이런 데 붙이면은
떼고도 아, 떨어지는구나. 내가 그다음 피하면 네. 되는 거군요. 마지막으로 네. 이렇게 이 안쪽 방패 있거든요. 여기 네. 프리 머리나 프리 몸도 앞에다 붙이면은 웬만한 네. 붙고 바깥쪽에 던지면은 떨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달라붙는 판정에 애매한 모호한 선상이 있는 거군요. 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랠리 바뀐 거로 트레이서 원급 많이 냈잖아요. 이게 네네 아 네 시프트가 안 맞아요. 근데 이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. 그 방밀 한번 사거리 체크해 보실래요? 그 방밀 거리? 네 한번 눌러봐요. 아 이 네. 정도까지 와요? 붙어서 방밀하는 게 아니라 좀 멀리서 최대한 살짝 끝에서 사거리 끝에서 쳐버리면 이게 딜레이가 없어요 별로. 그러니까 이게 방밀을 했을 때 완벽히 끝나는 후 딜레이가 있어서 안 되는 건데 끝 지점에서 하면 그 후 딜레이가 없이 바로 쓸 수 있어서 가능한 거죠. 맞아요. 그 후 딜레이가 짧아요. 이렇게 일단 가까이서 하면은 아무리 빨라 할 수 있네.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. 방금 맞으면 네 이게 먼저 맞고 방금 판정했거든요. 아 지금 여킹. 체력이 꽉 차서 안 죽은 거죠? 다 네. 맞고서 여킹이 써졌어. 이거는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. 이게 왜냐면은 프로 중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애용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봤었는데 게임에서 어,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? 아 뭐 쓸 사람은 쓰라 하고 뭐 인사할 사람 인사하라고 뭐 이렇게 다 쓰면 좋죠. 아 나는 그래도 자신 있다. 오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?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해야 되는구나. 그리고 이제 방패가 300이란 말이에요.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대 트레이서들이 이제 저를 추착을 할 거고 제가 방패 막아도 방패 만약에 피가 없으면 상대방 그걸 깨버린단 말이에요. 방패가 깨지면 방밀 못하니까 패시브 돌리면서 피를 좀 채우면서 방패는 진짜 1이 남아도 웬만하면 깨지지 말아야 돼. 방밀을 써야 돼서. 그리고 방패가 깨져도 랠리를 키면 다시 방패가 아예 재생되거든요. 그래서 랠리 그냥 들고 있다가 펄스 있을 때 펄스를 맞고 방패가 깼을 때 랠리를 키면 다시 방패가 재생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방패를 다시 관리해야 돼요. 그래서 에코 상대로 방패 관리 엄청 잘해야 되는데 에코 오클은 방패 붙었을 때 뒷걸음질 치면서 떨구면 떨어져 아래로. 아 뒷걸음질 치면서 해야 되는구나. 네 그래서 이걸 떨궈서 방패를 최대한 아껴놔야 돼요. 아 소프라 트레이서 같은 이제 좀 SMG 캐릭터들은 패시브를 돌리면서 최대한 더럽게 맞아야 돼. 맞을 때 패시브가 아... 들어와 있어서 피가 계속 차고 있어야 돼. 그 사실 저희들도 패시브로 돌리면 좋다라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잘 돌릴 수 있는지가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. 그냥 벽 끼고 이렇게 한 번씩 평타 쳐주는 거랑 그리고 어떻게든 패시브 돌리고 싶으면 그냥 평타랑 이제 방밀이랑 교환하는 거랑 아 지금. 패시브 돌리려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군요. 근데 많아요 이런 거는. 이런 거 진짜 많이. 이게 원숭이가 결국에 점프 타이밍에 돌이킬 맞춰야 되잖아요. 상대가 언제 줄지를 예측해야 된단 말이에요. 일단 원숭이가 혼자 하는 캐릭터는 거의 아니거든요 절대로. 상대방 이제 딜러들의 위치에 따라서 원숭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저한테 뛰었을 때 상대 딜러가 호응할 수 있는 거리일 때 이제 그때 이제 원숭이를 밀어줘야 돼 외측으로. 원래 브리게트 유저들은 원숭이가 뛰는 걸 보고서 그걸 시프트에 맞추려고 하는데 원숭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 딜러들과의 거리를 보고 아 이때쯤 원숭이가 뛰겠구나 싶을 때 그냥 뛰기 전에 맞추라는 소리죠? 네 가능하면 그게 베스트고 왜냐면은 아, 하나 둘 셋 이렇게 제자리 점퍼가 돼요. 이렇게 맞아버리면 뛸 때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 딜러들이 원숭이 믿고 왔던데 스킬 쓰고 다시 빼고 그렇게 한 10초 20초를 버는 거예요. 상대가 이제 저를 포커싱하러 왔는데 제가 이제 돌이킬 없다면은 이제 방패 쓰고 최대한 아나 쪽으로 가야 돼요. 이제 그리고 나노이스 같은 거 봤을 때 나나가 먼저 물리면 좀 위험해가지고 제가 앞에 와서 물리는데 이게 점 뛰고 호빵을 눌러요 사람들이 그 돌이킬 막으려고. 맞아요. 어차피 네네. 나노 받았으니까 호빵 없어도 나 단단하니까 돌이킬만 맞고 무조건 죽여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많거든요. 그럼 이제 이럴 때는 그냥 돌이킬 안 날리고 그냥 방패 쓰고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이킬을 터쳐 있어요. 들고 있어서 윈스턴 입장에서는 제가 분명히 돌이킬 쓰겠지 하면서 방벽 컨트롤하는데 그 방벽을 허비하게 만들고 난 도망간 다음 돌이킬을 쓴다. 아니 아나가 먼저 물리잖아요. 그냥 쿠키만 주고 뭐 할지 고민하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될지. 그냥 윈스턴은 쿠키랑 거의 비슷하고 진짜 네. 제 쿠키 질량이랑 나노이스는 제 쿠키를 뚫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노이스 왔을 때는 최대한 빨리 패시브를 돌려줘야 돼. 쿠키 던져주고 라마트라 뭐 라인하르트 이런 네. 뚜벅이에 탄탄한 캐릭터들 어렵진 않은데 효율이 떨어져서 그냥 웬만하면 바꿔요 캐릭터를. 그런 애들은 특정 좀 생존기들이 있거든요 하나씩 세 개. 라마트라는 뭐 시프트 있고 오리사도 뭐 시프트 2 좀 번갈아 줄 수 있고 생존기로 탱커랑 마트를 넣으면서 최대한 걔 그 중요한 스킬들을 빼놔야 돼요. 방패를 교환해야 돼요. 때리다가 갑자기 시프트를 누르면은 한번 눌러보실래요? 그럼 이렇게 그냥 뒷방을 쓰고 빼도 이득이에요. 이제 그만할게. 근데 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. 아 그죠. 아 이거 좀 약간 또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본인만의 영어 비밀이 분명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죠? 아 맞죠. 아 알려주면 진짜 알려주면 안 되는 게 좀 있죠. 아 진짜 알려주면 안 되는 것도 있다. 와 씨 그건 진짜 궁금하다. 아 근데 이거는 네네. 아 그거 또... 안 물어보겠습니다. 그럼 저희가 지금 기본기를 한번 배워봤으니까 템플레이 좀 한 번만 더 보면서 숙지하면서 복습하면서 봐도 될까요? 아 네 괜찮아요. 아 그럼 큐 잡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있는데 서킷
스타렐에서 꺼냈던 그 조합. 가요, 가요. 던졌다가 회수하는 라이프 위버 칠부 갑니다. 미도 스파클. 자, 그러면 나머지는요. 아, 리치. 라이프 위버와 겐지. 스파클 선수의 미도메이커까지. 어떤 상황이었나요, 그때? 얘들아, 우리 뭐 할래? 하다가 이제, 나 겐지 할래? 하길래 바로 그냥, 힐더 선수가, 나 나이 해야지? 이러길래, 겐지랑 나이? 나 뭐 해야 줘야지? 아, 또 남는 거 하게 됐군요. 그 상황에서도 결국 서브힐러 좀 하고 싶었는데 키리코는 좀 아닌 것 같고 바키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야타도 아니고 안 해야겠다 그래서 안 했어요. 아 그래도 그 중에서 한 명은 정신을 붙들고 있었네요. 근데 저도 안 하면서 엄청 즐기했어가지고 립 선수의 겐지가 먼저 신호탄을 쏘아올린 거군요. 맞아요. 아마 재원이 형이 먼저 쏘아올린 거 같아요. 혹시 그 안 잡아줘서 그 서운했던 장면 혹시 좀 생각해온 게 있으신가요? 예선전 때는 딱히 없었는데 그 일리어스 때 네. 저희가 죽은 사람이 밥 쏘기를 했었거든요. 장난식으로 먼저 죽은 사람이 밥 쏘기로 그때 필더가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. 네 제가 케어를 안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립 선수가 그거를 살짝 발조해가지고 제가 그냥 일부러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은 억울한 게 네. 타이밍이 안 하네 케어해줘야 되긴 하는데 네. 그 타이밍 나오기 한 3초 전쯤에 손브라 킬각이어서 나 손브라 잡고 올게 하고 갔거든요. 아 손브라 오 위치 변하는 게 절로 갔네. 나 손브라 잡고 올게 나 손브라 잡고 올게 하고 와서 손브라 잡았어. 이제 그 말을 못 들어가지고 그냥 뭐 뒤에 있겠지 하고 그냥 포지션 잡고 있다가 뭐야 어디서 하면서 죽어가지고 이제 제가 대역쟁이 됐어요. 아 미기타 한번 해주고 어 내 근처에 있구나. 야야 남편이 왔어. 아 이렇게 된 거구나. 어 정석 조합을 상대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시청자분들을 즉석에서 모셔서 한번 해보고 있고요. 이렇게 상대방 어디서 실패했을 때 세게 네. 쳐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좀 세게 치는 기준이 좀 달라요. 상대 손브라 트레이서 위치에 따라서 스킬 상태랑 아~ 만약에 상대 손브라 트레이서 위치가 보이고 네. 어딘지 알겠는데 스킬도 막 뭐가 빠진지 체크되면은 네. 원숭이 뛰었을 때 바로 죽여야 되거든요. 근데 상대 손브라 트레이서 정보가 없는데 원숭이 바로 뛰어버리면은 네. 살짝 반을 봐야 돼요. 손브라 보였으니까 지금 안 죽는단 말이에요. 아 손브라 보고서 지금 되고. 시프트 던진 거예요? 자 이렇게 이제 세게 해야 되고 아까랑 달리 좀 뭐지? 잘해요? 와 결국에 윈소프트 조합이 서로 딜라인을 죽인 조합이잖아요. 그래서 아나 힐벤이랑 상대 윈소프트 상황에 따라서 정보에 따라서 플레이가 좀 바뀌어요. 조금씩 세게 하는 게 손브라 넣을 때까지 그냥 원생을 좀 펴주다가 패시브 이렇게 돌리면서 힐 주는 게 중요하다. 네, 이렇게 그냥 시작하고 있으면 돼요. 어차피 앞라인 여기 있으니까 다시 4대 4고 상대가 돌 테니까. 와 씨 방금도 위치 변한 게 못쓰게 하려고 살짝 거리 조절 한 건가요? 맞아요. 와 말해주니까 보여. 배운만큼 보인다 진짜. 아직 펄스가 있을 거거든요 트레가. 와 네 오빠한테 생각하면서 트레가 저기 있네요. 와 뭐지? 아 트레이스 맞은 건데? 아 진짜 죽였어요. 이제 상대가 MP랑 MP 하나 있을 거거든요. 야 씨 네 저기 있어버렸네. 체크가 엄청 중요해. 공책 안 하면은 저도 네. 게임 못해요 한 번씩.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 상대가 나노가 고차하고 펄스가 빠를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나노를 인지하고 좀 천천히 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뛰었는데 이제 이러면 그냥 한 번 흘리고 네. 그럼 이제 펄스밖에 없을 텐데 역행수로 가네요 그냥. 와 씨 붕괴상 소름돋아. 지금 랠리가 네. 바뀌어가지고 그 니피 300이면 안 죽어요. 그 방어가 안 죽어가지고 전투 이렇게 맞춰주고 패시브 계속 돌리면서 같이 되나? 아 뭐 어떻게 보면은 프로 선수에 당연한 거일 수도 있지만 그 말하는 게 상단의 궁극기가 정확한 거 보니까 와 너무 신기하다. 팀원들이 뭐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본인 혼자서 하는데 이제 이름 세게 하면 돼요. 상대 정보가 있으니까 지금 네. 원숭이 누공인데 뭐야? 어 원숭이? 방금도 말했던 장면이 나왔네. 원숭이 딱 때리려 할 때. 오우씨. 아. 캠 뺐다. 캠 날 텐데. 캠 뺐다. 아 방금도 일부러 뒤에는 안 맞춘 거죠? 네. 제가 안 노린다는 걸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시길래 저런 것도 노려줘야 돼. 패시브랑 좀 주면 안 줄 거죠? 이거 약간 중요하니까 써줘야겠네요. 저희가 카운터가 아예 없을 때 상대 MP 턴이면은 최대한 뒷방불로 최대한 살아봐야 되거든요. 오래 오오 오는 타이밍 생각해서 뒷방불 한 거죠?
맞아요. 오너타임 실패를 던지더라고 적합해서 갑자기 던질 타임이 아닌데.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이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? 제가 일단 지금 메타에서는 결국에 브리기테를 할 수밖에 없어서 브리기테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메인 캐릭터 3개 중에 가장 자신 없었던 게 브리기테였단 말이에요. 다른 메타 왔을 때도 계속 잘할 거고 방송 많이 켜서 이런 거 막 물어보면 많이 답변해준단 말이에요. 제가 혹시 모르신 거 있으면은 방송에 오셔서 물어봐도 괜찮으니까 얘기 좀 해주시고 저랑 마지막으로 이번 옵트컵 국가대표 됐으니까 이번에 꼭 우승하겠습니다. 그럼 저도 또 다음에는 또 다른 국가대표 선수가 남았으니까 또 초대석 시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. 치우님도 팔로우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아 유바.